안녕하세요. 노르볼센입니다. 오늘은 합천군 대양면 쪽으로 찾아왔는데요. 이곳에서 초계면 쪽으로 넘어가면서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구독자님 조미선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곳인데요. 초계면이 옛날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모습을 드론 영상으로 해서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조미선님께서는 이걸 몇 번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기회가 안 닿아가지고 이제서 이렇게 온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영상 잘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딘지 함께 가보시도록 하죠. 여기가 합천군 대양면이라고 하네요. 조그만합니다. 아주 면이. 아주 작은 면이군요. 대암산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해서 가는데 아주 마을길로 해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 벚꽃나무인데 벚꽃 필 때는 아주 장관이겠어요. 여기도 터널이다. 터널이네. 우리 구독자 조미선님께서는 이 꾸불꾸불한 길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 길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 동네는 참깨 농사를 상당히 많이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아, 여기도 상당히 지금 골짜기 깊은 골짜기인 것 같은데요. 마을이 아주 고즈넉하네요. 올라가는데 밤이 아주 토실토실 익어가네요. 밤도 토실토실 익어가고 감도 또 주먹망하게 지금 익어가고 있네요.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직까지는 휴가철이지만은 이런 모든 산하에는 이제 가을을 준비하고 있네요.
해발 500m 조금 넘는 산을 올라가는데, 아, 1000m 이상 산을 지금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아주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인도입니다. 기도 묵묵하고요. 천길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기야? 나무가 있어서 안 보이지. 나무가 없으면 상당히 낭떠러지지, 그가. 협곡 같은 곳이지. 굉장히 높다는 느낌. 아침에 그러더니 하늘도. 하늘이 아주. 구름들이 지금 소나기 구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촬영 끝날 때까지 소나기가 안 와야 될 텐데요. 제발. 지금 이 길은 계양면에서 초계면으로 넘어가는 인도고요. 이곳에서 좌회전을 하면 이제 대암산으로 올라가는 곳인 것 같은데요. 주차장이 이거 상당히 넓게 해놨네요. 와 또요. 해서 대암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산인가 봐요. 여기 초계면이 지금 보이고요. 여기 초계면하고 대양면 사이에 이런 해발은 높지 않는데도 상당히 높은 느낌을 주는 그런 산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요. 조미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도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패라글라이딩 할공장이 있다고 하던데요. 초계면 쪽으로 내려가면서 구경을 할 수 있는 그런 패라글라이딩 할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야, 여기가 아주 대단하네. 아이고야, 여기는. 극경사네요. 여기는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상급원에 또 대암산 쪽에 올라오실 때 승용차는 이곳에서 주차를 하고 바로 여기에 한 50m 전방에 있으니까 그렇게 도보로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왜 그러면 승용차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륜 차량하고 SUV 차량은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올라갈 수 있지만 비가 오면 사륜차랑 너무 힘든 곳이기 때문에 꼭 이곳에서 주차해 놓고 여기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못 돌아가고 차를 후진을 해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차가 올라가는 데까지 끝까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진짜 높네. 어찌 이런 곳이 있지. 자, 와, 참 아주 대단하네요. 아이고, 여기 산불 감시 초소도 있고. 이야. 사람 안 놓고 됩니까? 아이고야. 아하.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 왔다야. 진짜 좋은 데 올라왔네. 여기가 초계면이네요. 여기가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 초계면 전경입니다. 또 여기 아주 신기하네요. 여기 지금 현재 대암산을 올라왔는데요. 해발 591m네요. 그런데 여기는 360도 파노라마식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조망이 되는 곳인데요. 이곳이 지금 초계면이고요. 참 좋네요. 이곳이 대양면 쪽이네요. 참 좋습니다.
2층 패러글라이딩 파크 해가지고 이렇게 아, 전화하면은 요 체험 비행을 할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 포스도 이렇게 지금 대양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언덕이라서 이렇게 뒤로 밀렸구나. 그 앉아있어 앉아있어. 대암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곳은 밑에는 더운데 이거는 시원하네요. 네, 바람 좀 봐요. 아, 바람이 시원하고 지금 밑에 이거 보이는 곳이 지금 초계면 그 문석이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아, 여기. 그 여기서 보면 이거 딱 파여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근데 야 완전 팽이앗이 되네, 팽이앗이 되네. 그리고 오늘 소나기 구름도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 일부 또 이렇게 맑고 해서 아주 풍경은 진짜 좋네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휴가 끝나고 나시도 한번 시간 내서 이곳은 꼭 한번 다녀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곳이 합천 전초팔성 해놨네요. 아 여기도 성이 있었던 자리군요. 아 요 대암산을 둘러싸고 성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네요. 아, 나무가 아주 멋있네요. 합천 초계면 대암산을 올라와서 이렇게 이곳저곳을 한번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곳도 꼭 한번 방문해 보셔야 할 곳으로 꼭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곳을 추천해 주신 조미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고요. 이 초계면 자체가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생긴 분지행이라고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상당히 덥네요. 그래도 여기 올라오니까 그래도 조금 바람이 불면서 시원함을 좀 느낄 수 있고요.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 좀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그리고 또 막바지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쪼록 건강한 휴가 또 안전한 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